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버튼 옆에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놓으시면 다음에 올라오는 영상들을 알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앉아서 연습할 때 중요한 것 이라는 강의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대부분 서서 연습하시는 분들보다 앉아서 연습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서서 연습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많이 좀 연세가 드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좀 내가 허리가 아프거나 좀 다리도 아프고 그래서 대부분 많이 앉아서 연주를 하시는데, 앉아서 서서 할 때보다 앉아서 하실 때가 조금 더 내가 더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첫 번째,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앉아서 불 때는 악기가 내 몸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악기를 이렇게 내가 들어서 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악기는 항상 내 몸에 이렇게 닿아서 연주를 하셔야 된다는 거 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목걸이 줄을 서서 할 때랑 앉아서 할 때랑 목걸이의 느낌이 다르죠. 하기 때문에 앉아서 할 때는 정확하게 내 입에 딱 올 수 있도록 목걸이 이 스트랩을 정확하게 맞춰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내가 이렇게 악기를 불다 보면 이렇게 팔이 이렇게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몸에 힘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약간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 별의별 자세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팔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손이 이렇게 올라가거나, 특히 이쪽 손, 아래쪽 손이죠. 아래쪽 손이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정확한 정자세로 연주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연습할 거면 안 하면 안 됩니까? 뭐 이렇게 연습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뭐 옆으로 연습을 해도 틀렸다는 개념보다는 가운데로 연주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입이 가장 일자기 때문이죠. 만약에 내가 이렇게 옆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몸이 틀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틀어지는 것은 이제 테너 같은 경우는 워낙 악기가 길기 때문에 옆으로 하는 거고, 알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운데로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뭐 옆으로 했다 그래서 틀렸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를 한번 바꿔보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앉아서 연주를 하실 때 막 내가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의자를 앉거나 이럴 때 이제 이건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매너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상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혼자서 연습할 때는 뭐 이렇게 등 받쳐서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 악기 이 밑에 벨이 항상 공중에 떠 있어야 합니다. 얘를 어디 이렇게 대고 있으면 좋지가 않아요. 뭐 의자를 내가 뒤로 이렇게 바짝 당겨서 얘를 의자 이렇게 대고서 본다든지, 그쵸? 그렇게 되는 것을 별로 추천을 하지 않고요. 악기는 항상 공중에 떠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것만 신경을 쓰시면 이번 강의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만 바뀌어도 앉아서 연습하실 때 충분히 좋은 연주를 하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만약에 앙상블을 하거나 우리가 같이 이렇게 여러 명에서 앉아서 수업을 하거나 그럴 때는 의자의 한 3분의 2 정도만 앉아주시고 등을 항상 떼주셔야 돼요. 그게 연주자의, 우리가 이제 오케스트라나 인데 공연을 잘 보시고 조금 더 수준이 있는 연주자들을 보시면, 연주자들이 이렇게 등 붙여서 이렇게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다 이렇게 등을 떠서 연주를 하죠. 내가 또 몸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연주를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색소폰 학교 이 강의를 보셨다면 밑에 댓글 보시면 저희 네이버 카페 링크를 넣어놔요. 밑에 카페에 들어오셔서 카페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앙상블 악보도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그 앙상블 악보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작권료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구매를 하셔야 되지만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강의 이런 것들은 모든 강의들은 다 무료로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한 교육 자료, 그 다음에 그 교육 자료를 시연한 영상들까지 레벨별로 올려놨습니다. 들어오셔서
색소폰에 많은 교육 자료들을 받아보시고 또한 저희 네이버 밴드도 있다는 점 그래서 밴드도 링크를 댓글에다 달아놓을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